오늘은 카페 왔어요. 주변 분위기와 안 어울리게 인스타 감성 카페가 있네요. 케이크류랑 커리도 오케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10시부터 9시까지고요. 주일에는 찬양을 틀어놓고 강아지가 있다네요. 공간은 8 테이블이 있어서 굉장히 넓습니다. 깔끔한 화이트 앤 우드 카페네요. 인스타 감성이 느껴지네요. 뭐 마실 거야? 자리 잡았는데? 눈이 한 바퀴 돌아갔는데요. 방금 눈이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가더라. 직접 만드시나 봐. 분유 맛 약간 있어. 아 그래. 우유 맛이어서 그런가 봐. 우유 맛이 진하고 분유 맛 나는데 너무 맛있어. 속에 어떻게 돼 있는데? 이게 처음에 무슨 줄 알았어? 그거 무슨 줄 알았어? 되게 그러니까 티라미수식으로 뭐를 적셨나 봐. 우유를 적셨나 봐. 되게 촉촉하고 진짜 맛있어. 그리고 보인다 엄청. 이거 먹어봐. 잠깐만 이제 아메리카노 먹죠. 이거 아메리카노 어때? 그냥 진해? 아니 그냥 평균. 그러니까 별로 특징이 없어. 산미도 그냥 보통이고 보통이고 쓴맛도 그냥 고소한맛도 엄청 없고 그냥 약간 맹숭맹숭한 맛? 케이크가 맛있다. 아 그래? 케이크 자체가 다 맛있어? 이건 치즈 이것도, 케이크였나? 응. 레몬즙이 살짝 들어가서 밑에 초코는 어때? 근데 사실 이 카라멜 치즈에 이게 별로 큰 역할은 하진 않아. 그냥 살짝 뽀득뽀득한데 느낌이 없이 그냥 퍼져 그냥. 되게 맛있어. 케이크가 여기 다 맛있나 보다? 어, 맛있나. 시럽 올라왔어? 엄청 달아. 달아? 그냥 바나나 아이스도 있잖아. 아니야. 시럽 맛이 확 났어?